퍼포먼스 여신 마마돌의 우한 메인 댄서 가희!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돌의 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이야, 자 오늘 뭐 퍼포먼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뭐 시작부터 뭐 후끈 달아오릅니다. 자 놀라운 음색 요정 마마돌의 힙합 메인 보컬 선혜. 안녕하세요. 마마돌의 선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투샷 자체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했던 레전드 두 걸그룹.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리더 두 분이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야, 진짜 레전드다. 차네. 아, 이 투샷이 알아보니까요 KBS 승승장구 이후로 예 제목이 승승장구예요. 이렇게 오랜만이라고 내가 너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 생각해서 승승장구. 진짜야? 또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다. 두 사람이 12년 만에 만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 거야. 선혜 씨는 태연 씨가 요즘 좀 변한 것 같다라고 해. 어떻게? 태연 양이 워낙에도 이제 뭐든지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진짜 MC나 뭐 라디오 뭐 진짜 안 한 게 없었어요. 맞네. 어떨 때 보면 약간 짠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게 이제 막 눈에서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가지고 이 놀토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약간 물 만난 고기. 즐기는구나. 안전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엄마의 마음으로. 괜히 그렇게 동갑인데 인생 선배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를 지금 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어나더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제... 대단해 보이고. 너무 빨리 갔죠, 제가 좀. 너무 빨리 갔죠, 제가 좀. 그게 뭐야? 그냥 둘이 드론 한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드론 앞에 좀 가방이라도 한번 잡아줘야죠. 아, 이따가 간식 게임 일찍 만나면 저 뒤에 맞추면 뒤에 야자 수쪽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아니다 우리 네. 그 얘기 했는데 태연, 선예, 가희 키까지 이해하는데 너는 그 복자로 거기서 안 될 것 같은데. 일로 와. 아니 갑자기 겨울이 적응이 안 되네. 여기 같이 놀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여기 찐엄만데. 두 분이 이제 TVN의 화제작이죠.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데 키 씨가 또 이 프로그램 팬이에요.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순회차도 빠짐없이 다 봤거든요. 네, 진짜 볼 때마다 출연진들도 한 5번씩 울고 그 방송 안에서. 근데 저도 뭔가 이 짠함이 있어가지고 그치. 저도 막 같이 한 번씩 울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의 실력이 그냥 바로 또 음악 나오니까 몸이 기억해서 아유 전설인데 댓글에 선의 여권 뺏어라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외국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뺏겼나요? 어떻게 지금 뭐 저희 집에 꼭꼭 숨겨놨고요. 또 이제 네.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이제 가긴 가야죠 이제. 네. 네. 진짜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네. 알게 된 게 저랑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네. 곧 캐나다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는 거 보면 육아가 정말 진짜 힘들구나. 아, 예전보다 좀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곧 간다고 아직까지 안 가고 또 안 가고 아직까지 안 가고 저도 외국 발리에서 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온 가족에 같이 왔거든요. 근데 선희도 당연히 온 가족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갔다는 거예요. 네. 뭔가 배신감 드는 거예요. 지 혼자 혼자 온 거. 부러웠어요? 나도 혼자 올 거. 나도 혼자 올 걸. 안타깝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혼자 올 걸. 처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올 뻔했는데 그러면은 선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계약 조건이었다고. 그게 조건이었다고. 네. 조건이. 아, 아,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가희 씨는요, 인터뷰에서 놀토를 보면서 느낀 큰 기운이 한 가지 있다고. 그게 키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기범이가 네.
단 한 번도 섹시하다는 걸 못 느껴봤거든요. 예전에 같이 활동하거나 이럴 때? 심지어 예전에 보니 앤 클라이드 뮤지컬에 제가 보니고 클라이드였어요. 아, 진짜로. 그 보니 앤 클라이드의 사실은 서사가 보니 앤 클라이드가 원조고 제 보니가 발리로 가면서 저 새 보니가 그러니까 아, 봤어요. 우리 댄스 크루로 아, 그럴 거야. 그래서 아, 보니 앤 클라이드로 활동하시길래 네네네. 진짜 간다 내가. 진이 왔어. 안돼, 내 손이. 진아 오늘 뭐 재미난 공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 상대 역이고 저희 뽀뽀도 했어요. 근데 뽀뽀 아니에요. 하루에 두 번씩 했어요. 하루에 두 번씩. 약혼이야. 멋있네, 진짜 이제. 근데 그때도 섹시하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근데 놀토에서 애가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애가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뭘까? 의견을 내고 똑 부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아이돌들의 안무를 다 섭렵하면서 그걸 스마트 잘 섹시, 했는데 빛을 바라는구나,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이상하네, 항상 그랬는데. 아니, 다른데 하루에 두 번씩 뽀뽀를 해도 섹시하게 못 느꼈는데. 여기랑 더 기운이 맞나 낮아요. 여기 잘 만나라고. 예, 아마 옆에서 오늘 키의 활약도 바로 보실 수가 예. 있습니다.